맞춰봐요. 승관이 승철이. 잠깐만, 내 이름이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네, 찬이 맞아요. 네, 저 브이라이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승관이 형이랑 굽세 형이랑 목소리가 비슷한가 보다. 이 속삭이는 게 말투가 비슷한가? 네. 오늘 브이라이브에 귀대귀대로 왔는데 정말 이게 갑자기 켰는데도 네, 와주셨네요. 뭐 하고 있었어요? 저 숙소에 있어요. 그쵸. 저 얼마 만에 브이앱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얼굴 꼭 보여드릴게요. 약속.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 참고로 오늘 기대게 되는 저 혼자 해보려고 해요. 세븐틴 덕질하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수행 준비하고 있어. 수행 평가 맞죠? 아, 힘내세요. 씻으려다가 브이라이브 뜬 거 보고 유턴. 아, 감동이네요, 그 유턴. 오빠 밥 먹었어? 네, 저 먹었어요. 김치찜 먹었어요, 김치찜. 고인세븐틴 노래방 재밌어요. 그쵸, 이번에 노래방 편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고인세븐틴은 앞으로 더 재밌을 거예요. TMI? TMI 말해달라고요? 오늘 TMI 뭐 있지? 맞아. 김치찜을 시켰는데 가장 기억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왜냐면 좀 충격 먹었거든요. 간만에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신김치 아시죠? 근데 그걸 먹었는데 첫입을 딱 이렇게 밥에 이렇게 돌돌 말아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근데 김치찜에 김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기가 있어야지, 고기. 그래서 고기를 먹었는데 아마 그렇게 정신없이 맛있었어.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뭐야, 밥을 반 공기도 안 먹었는데 고기가 떨어진 거예요. 뭐지? 그래서 진짜 그거를 김치찜 무슨 비빔밥 하는 것처럼 계속 비벼봤어요. 뒤적거리고 어딨지 고기 찾는데 아니 그 고기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접밖에. 아 이거 진짜 이거 참 어떡하지? 그래서 또 김치만 먹으면 아쉬우니까 그래서 간식 하나 더 먹었어요. 원래 딱 그 밥으로 배부르게 먹어야 된대. 그쵸? 괜찮아요. 내일은 더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진짜 김치찜이었어요. 김치찜 피처링 고기였어요. 원래 김치찜에는 고기랑 같이 있는 건데. 그쵸? 저 내일 우지 오빠 고향 가요. 아 진짜요? 부산 가나 보네. 부산 좋죠. 저도 가보고 싶어요.
천하 엘르화보랑 인터뷰 너무 잘 봤어요. 엘르화보 보셨구나. 그 인터뷰도 재밌었는데 질문들이 너무 정말 너무 재밌고 의미 있는 질문이신 것 같아서 저도 인터뷰하면서 너무 재밌겠어요. 뭔가 인터뷰한테 배우는 느낌이요. 오늘 뭐 하면서 지냈어? 다 알려드릴까요? 다 알려주면은 좀 그러니까 저 피부 관리 받고 왔어요. 간만에 받았어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다시 들어가면 고기가 두 조밖에 없으면 그래 고기 없이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제가 이제 단백질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요즘. 그래서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된다 생각이 크게 아쉽더라고. 오케이, 오늘의 TMI는 여기까지. 피부 괜찮아? 예,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되게 괜찮아요. 다 무대에서도 좀 반들반들하게 나오려면은 관리를 잘 해야죠. 요즘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한국 오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새 날씨가 좀 쌀쌀해졌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또 올까? 낮에는 따뜻하게 선선한데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나가실 때 날씨가 선선하다고 그냥 막 긴팔만 입고 나가시지 말고 귀찮더라도 외투 하나는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정말 정말. 오빠 저 금요일에 체육대회예요. 오 진짜요? 금요일에 체육대회 하는구나. 너무 재밌죠. 체육대회를 지금 하나요 원래? 여름에 하지 않나?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재밌게 하세요 여러분. 다치지 말고 체육대회. 승부욕 너무 하다가 이제 또 다치면은 재밌는 추억으로 남아야 되는데 아픈 추억으로 남는다고요. 좀 있으면 학교 축제인데 춤춰용. 아, 제가 학교 축제 때 춤춰봐서 아는데 그 기억 진짜 오래 갑니다, 여러분. 아주 열심히 준비하세요. 마치 정말 여러분이 가수인 것처럼 거기 있는 관객들을 다 제압해버려요. 와, 오빠 제로 불러줘요. 와, 대박이다. 제로를 계속 이렇게 말해주시네. 여러분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요? 콘서트 이후로. 되게 여기 헨리 쿱드님께서 너무 감동스러운 말이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3일이 있다. 내가 태어난 날, 네가 태어난 날, 그리고 너와 나는 우리가 되는 날. 너무 로맨틱하다. 노래 가사인데요, 이건? 시다시? 수험생 응원해주세요. 이걸 듣고 계시는 모든 수험생 분들, 저 찬이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꼭 힘내시길 바라고 좋은 결과 있길 빌게요. 화이팅!
차나 공카 와줘. 와, 아이고 못 갔죠. 갈게요, 갈게요. 예. 그래서 브이라이브로 실시간으로도 대화하려고 왔는데 공카도 자주 가야겠다. 면접날 럭키 듣고 면접 보러 갔더니 합격했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요? 근데 그거는 그 잘하셔서 그런 거지 럭키 때문 아닌데,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면접 보실 때 도움이 됐다면은 다행이다. 기분 좋다.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냈죠? 정말 잘 지냈어요. 야식 추천해줘요. 야식. 제가 또 야식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좀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참긴 참아야 돼, 야식. 그쵸? 근데 야식 추천해달라니까 해주자면, 사실 은근히 야식이란 게 있잖아요. 무거울 필요가 없어. 약간 그거는 되게 기분 좋은 날이거나 갑자기 약간 훅 다운됐을 때, 그날에 좀 야식은 무거운 거 먹어야 되고, 좀 가볍게 먹는 거면 뭐 기본은 떡순티죠, 여러분. 떡순티도 괜찮고, 아니면 아니면은 짜장면도 맛있겠다. 짜장면이랑 탕수육 같은 거 하나 시켜서. 근데 요즘은 또 그 다양한 음식이 또 맛있어요. 여러분, 야식으로 커리 드셔봤어요? 난이랑? 그거 굉장합니다. 추천.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근데 또 되게 배가 그 허하지도 않은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나도 오늘 커리를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아직 확장은 아니고. 의외의 야식이 나왔다. 그쵸? 야식하면은 제가 또 이제 평범한 것보다 좀 특이한 거 좋아하잖아요. 남들이 좀 안 하는 거. 커리 괜찮지 않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후기 같은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지. 제 입맛이랑 여러분 입맛이랑 좀 잘 맞는지. 케밥. 아, 케밥도 좋지. 차나, 나 다이어트 하는데 친구들이 나 있을 때 치킨 시켜 먹어. 정말 괴롭겠어요. 너무 힘들겠다, 그거는. 나도 못 참을 것 같아. 하지만 자기의 자신의 그 다이어트 완성됐을 때의 그 이미지를 계속 그리면서 참아봐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이제 중학생 돼요. 아, 진짜요? 아, 어떡해. 그 중학생 처음 교복을 입을 때 그 느낌은 알죠. 저도 처음에 교복 입었는데 아, 내가 진짜 너무 어색하고 회사원이 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회사원 같고 막 아무튼 좀 되게 뭔가 좀 이상했어요. 약간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입고 싶은 옷 입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교복 입었을 때 뭔가 좀 그랬어요. 되게 설레기도 하면서 긴장도 엄청 되고. 진짜 제가 지금 이 생각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내가 성인이 된 게 안 믿기네. 신기하다. 벌써 15분이나 했구나.
괜찮아? 플레이어 재밌었어. 아우, 봐줘서 고마워요. 금방 교복 적응했어? 적응했나? 그거까지는 기억이 잘안 나네. 근데 아마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조금씩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적응을 빨리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때도 아마. 차나 최근에 무슨 음악을 듣니? 저는 아마 엘르 화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짝 락 음악도 많이 듣고, 근데 또 그에 반대로 R&B나 발라드도 많이 들어요. 되게 좀 차분해지고 기분이 좀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노래. 진짜 독 활동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나 있어요, 그쵸? 공부 의욕이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물론 이것도 좋지만, 저는 의욕이 안 나올 땐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사실. 의욕 안 나오는데 억지로 하잖아요? 저 집중 안 돼요. 차라리 의욕이 안 나,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의욕이 안 나는 날이 7일, 일주일 내내라면, 그 중에서도 진짜 의욕이 안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조금 접고 좀 쉬고, 그 다음날에 더 해도 나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래 좀 이렇게 공부도 조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하면, 아, 고생해요. 고생해요, 진짜 그것도. 공부하라고 잔소리 한번 해줘. 아, 안 돼요. 저 잔소리 잘안 해요. 못 해요. 오케이, 그러면 20분에 우리 인사할까요? 지금 18분 조금 넘어가니까 딱 적당한 것 같아. 20분. 가지마. 아직 1분 15초 남았는데. 다음에 또 올게요. 제가 이렇게 혼자 지금 저기 있어요, 방에. 거실에는 또 다른 멤버들도 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혼자서 한번 간만에 해보고 싶어서 좀 조용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댄솔로지 언제 볼수 있을까? 많이 보고 싶었어. 댄솔로지. 댄솔로지에 뭔가, 열심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뭔가 그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제가 필이 좀 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댄슬로지는. 그래서 그리고 스케줄들 보면서도 좀 하고 있어서, 하지만 캐럿들 생각하면은 사실 언제든지 준비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좀만 더 믿어줘요. 기다려달란 말은 못하겠는데 조금만 믿어주면 제가 빨리 올게요. 좋은 안무로 와야죠. 20분이 됐구나. 네, 여러분. 아까 댄솔로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정말
댄솔로지도 많이 아껴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또 기대기들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시간이 이제 잘 시간이죠? 그쵸, 맞죠? 네, 다음 내일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내일 하루를 잘 보내시려면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잘 자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도 꼭 만나고 공카도 꼭 자주 가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의 무대나 음악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잘 자요. 안녕. 바이. 좋은 꿈 꿔요. 안녕.